내가 먼저 볼게. 먼저 시작. 안녕하세요, 바자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혜인, 정소민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바자코리아 화보 촬영차 발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 인터뷰로 이 질문지를 번갈아 가면서 뽑아볼 텐데요. 시작. 아, 갈갈보 해야지. 아, 알았어. 갈갈보. 내가 먼저 볼게. 시작. 승류 커플 보면 정혜인 씨가 맨날 성류를 놀리는데 뒤에서 다 챙겨주잖아요. 실제로도 츤데레 성격인지. 제가 좀 예,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야지. 츤데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승효는 츤데레인데 츤데레까지는. 근데 승효도 연애 근데 시작하고 나서는 그냥 대놓고 챙겨주는 느낌. 다정하게? 응. 혜인 오빠는 그냥 다정해요. 잘했어? 잘했어. 극중 바다씬에서 승효가 직진 고백을 했는데 성류가 혼란스러워했잖아요. 소민 씨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망설여지기는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언제 또 다시 아플지 모르는데 소중할수록 이 사람을 두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승효가 아팠으면? 승효가 아팠으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아. 왜요? 승효, 성류가 실제 소민, 혜인 배우와 닮은 점이 있다면? 둘 다 장녀고 남동생이 있고 장녀로서의 책임감 같은 거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완벽하게 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거? 그런 것도 좀 비슷하고. 99%라고 제작 발표에서 하셨는데 그 1%는 뭐가 빠진 건지. 1%가 너고 너가 그 열쇠기 때문에 그 채워주는 거야. 열쇠. 아무튼 닮은 점은 외모가 닮았고요. 아, 외모 너무 닮았다. 말이야 이게. 아, 외모 닮았잖아. 똑같지. 거의 99.9% 똑같아요. 그리고 내향적이다. 둘 다 확신의 아이. 엄마 친구들 마지막 촬영 날의 기분은 어땠나요? 어떠셨어요? 마지막 날 실감이 안 났어요. 마지막 촬영 날 혹시 울면은 야, 주책맞게 울면 꼭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둘 다 어? 둘 다 끝이야? 그 괜히 막 촬영 끝나는데 발걸음도 안 떨어지고 거기 지금도 사성이면서. 맞아. 현장이 너무 그리워. 엄친아에서 성류가 요리학원에서 승효가 어릴 때 좋아하는 요리를 해줬는데 플러팅이다 아니다? 거의 뭐 처음 아니에요? 처음까지 가. 근데 이게 그 플러팅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그건 플러팅이지.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무섭지? 그거는 부담 자체야. 부담 그 자체지.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이거를? 빚지는 느낌. 빚지는 느낌. 드라마 속 케미가 정말 좋은데요. 실제로 촬영장에서도 그랬는지 궁금해요. 케미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웃느라 정신이 없어. 네, 장난도 많이 치면서 했고 감독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근데 소민이가 대본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와서 이거를 이것저것 되게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서 또 좋은 걸 찾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서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죠. 제가 봤을 때 소민이는 약간 고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앞니만 보면 토끼인데 눈은 고양이야. 끔찍한 고양이야. 난 개 아닐까? 왜 또 강아지를 또 개. 오빠 약간 해달 느낌도 있다. 해달 수달. 여기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깨먹는 애들? 이 보노보노야. 엄마 친구 아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대 배우의 대사가 있다면? 왜 어려워? 맨날 나한테 먼저 하는 넘겨. 해바라기 밭에서 승효가 성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챘다는 듯이 웃으면서 심심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지 어떻게 보면. 맞아. 맞아. 관계가 완전 뒤바뀌는.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스포일을 해야 돼가지고. 아, 왜 이래? 그러니까 욕은 아닌데 욕처럼 들렸던 그 육두문자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그러니까 참신했어. 그거 사실 고심해서 만들어 온 대사잖아. 느껴졌어.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 성류가 아닌 소민 배우가 승효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승효가 아닌 혜인 배우가 성류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우와, 좀 신박하다. 승효야, 성류에게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길 바랄게.
따뜻하네요. 약속 지켜라. 약속 지켜라. 이번 발리 촬영을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고 싶나요? 드라마든 화보든 뭐 광고든 항상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데 오늘 이 촬영장에 처음 올 때 봐봐 나지. 그 이세이 미야키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덕분에 되게 오늘 촬영 내내 되게 기분 좋게 했던 것 같고 이 향기가 발레에서의 어떤 큰 부분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빠는 이제 향이라고 했는데 약간 저는 분위기? 드라마 촬영 끝나고 굉장히 편안하게 힐링하는 느낌이어서 편안하고 뭔가 따뜻한 분위기로 나는 기억될 것 같아. 플러스 즐거움. 서로에게 선물하고 싶은 아이템 뭐 우정템이든 커플템이 있다면? 난 이미 끼고 있는데. 아 이걸 나한테 주고 싶어? 커플템 오빠 이미 하고 있잖아. 어 고마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끼웠지. 받았네. 끼웠지. 선물하기에 되게 정성스럽고 마음이 담긴 선물은 주얼리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다미아님도 주얼리와 함께하게 돼가지고 그거 비싸니까 신경할 수밖에 없어. 대충 고를 수가 없는 그럼, 거야. 그럼. 저는 모자나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모자 갖고 성에 안 찬다네요.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이미 모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평상시에 잘 쓸 수 있는 템으로 선물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모자여가지고 두 배우 함께 발리에 온 소감이 어때요? 간이 포상용한 느낌? 드라마 끝나고 회포를 푸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발리에서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 좋았고 촬영할 때도 막 아 좋았던 것도 있지만 좀 아쉬웠던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맞아.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되게 예쁜 서랍 상자에다가 차곡차곡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기분. 발리로 출장해서 촬영한 혹은 가져온 아이템 중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은? 나 있어. 저는 평소에는 되게 단촐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만 오면 엄청 무난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캐리어도 가방도 좀 큰 걸 선호하거든요. 공항에서 들고 왔던 페라가모 빅백이 저한테 너무 유용했어요. 페라가모 가방과 함께 너무 쾌적한 여행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조금 자랑하고 싶은데 공항에서부터 쓰고 오기는 했지만 그 테두리가 약간 투명으로 된 예쁘. 예,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잘 쓰고 다녔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발리에서 아자코리아 화보 촬영을 했는데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네,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사실 같이 촬영할 일이 없는데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바자코리아 사랑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저희 작품을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도 촬영도 예쁘게 멋있게 잘 찍어서 좋은 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바자코리아 11월호에서 만나요.